잡초가지를 했는데 가지가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자재라서 그거 응용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메뉴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지 너무 맛있어. 한국은 가지를 그냥 쪄서 무치기만 하잖아. 근데 저는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으면 오븐에다 구워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와. 대박. 다들 잘한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어. 네. 너도 뭔가 야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간식으로 고수 좀 올리려고요. 아, 좋지. 아니야, 아니야, 고수 아니야. 고수 말고요? 양상추, 아니면 라드티오. 어, 그래서? 아니, 아니. 그냥 생으로? 채소 위에다가 이렇게. 채소. 그만큼 아닌 것 같아. 느낌 산다. 아니 기회 준다면서 본인 맘대로 할 거면 그냥 저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 제가 도와준 거예요. 남의 말 남의 말 아예 안 들어.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아예 안 들어. 와. 이거 소가 엄청 많이 가네. 엄청 가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물에 담가. 네. 담그면 이렇게 꽃처럼 피거든. 네. 그거를 위에다가 냉채 가니쉬로 쓰자. 여기도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저 이제 묻히기만 하면 됩니다. 해봐. 너. 어, 맛있겠다. 아, 저 소스가 열렬하나 보다.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와, 이야, 고추 낙엽파츠야. 아니, 쟤를 찬물에 담그면 저렇게 돼요? 어, 신기하다. 네. 이거 맛있겠는데? 냉채. 약간 좀 시큼해가지고. 네. 희단이 뭐예요? 석회진흙 소금을 뭉쳐가지고 오리알에 이렇게 감싸서 쌀개에 덮어서 두 달 동안 삭혀요. 삭히면 그 안에서 이제 꽃을 피워요. 아. 꽃을 펴서 그냥 네, 꽃이 펴요. 그래서 송화예요. 송화단. 중식시키면 꾹꾹 나오던데 저거. 네, 저게 나오지? 진짜 피로회복에도 좋고 이제 숙취에서도 좋고. 별미지, 별미. 네, 고혈압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즐겨 먹고 있어요. 깨지면... 아, 한 번 웃기지, 그쵸? 아, 사고다. 다행이다. 야, 우리 되게 여유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빠듯하다. 아,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우리 여기다 다 깔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해봐. 이렇게 씌워주고. 내 생각에 네네. 오이는 한쪽으로 깔고 아, 한쪽 한쪽이야? 어떨까? 아니면 숙모단 가운데 넣을까? 한쪽 한쪽 하겠습니다. 그래, 한쪽 한쪽이 맞는 것 같아. 피단은 좀 더 넣어. 듬뿍 넣어. 아, 오이를 듬뿍 넣고. 네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 여기까지 넣으면 얘가 이렇게 가지 오면 되잖아. 그렇지? 네. 네. 태국씨 제발, 제발, 제발 잘해라. 실수하지 말고. 우린 다 태국씨 편이야. 태국씨 팬덤 생길 것 같아. 진짜. 어, 이거 떠는 건가? 어, 왜 보고 있어. 왜? 아니, 아니. 왜?